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50만 선교 가족 여러분, 정광훈 목사입니다. 나라가 크게 위험해졌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여러 곳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교회와 국가가 해체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가 직접 정광훈 TV라고 하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 잘하고 그리고 부흥회 잘하고 선교 잘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 할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로 저는 네 가지 일을 중심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첫째는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목회하는 일입니다. 성북구 장위동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개척교회에서 35년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날 출석교인 5,000명, 우리 교회 부지가 한 1,000평이 되는 이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흥회를 저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거의 다 부흥회를 했고, 제가 부흥회 한 것이 그 교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그 목회자 그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거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네스북의 기록에 오를 만큼 6만 8천 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제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에게 애국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늦게 낳은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이놈이 하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 공부하는 방 앞에다가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매직 잉크로 이와 같은 그 낙서를 해서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부시 죽입니다. 부시 죽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사인을 했습니다. 에녹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우리 아들을 불렀죠.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눈빛이 샥 돌아가면서 눈에서 살기를 흘리면서 주먹을 딱 쥐더니 부시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너가 왜 부시를 왜 죽여야 되냐 물었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초등학교 이제 교사가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의 뒷조사를 좀 해주세요. 공부 가르쳐달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어떻게 애가 집에 와서 부시를 죽인다고 저렇게 칼을 들고 그 다음날은 조선일보에 부시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눈을 콱콱 찌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혹시 목사님 정교조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아니 정교조 그 신문에 그 나는 젊은 교사들이 뭐 존재 안 받기 운동하고 그 아주 좋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아들이 아들 담임 선생님이 정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교조가 뭐 하는 단체인가 해서 교보문고에 가서 정교조에 관한 책들을 샀습니다. 그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 이계성 교장쌤이 쓰신 거,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공간에 이와 같은 단체가 있는가? 물론 정교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가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 중에 역사를 왜곡하고 뭐 6.25를 우리가 익혔댔는지 아니면 뭐 미군이 우리나라 와 있는 것은 침략군으로 와 있다든지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낸 이승만 간첩에 의해서 생겼는 나라니까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또 국회에 대한 경외하면 안 된다. 이러한 식의 흐름으로 철없는 애들한테 가르치는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각오를 했죠. 내가 뭐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우리 일제시대 때에 조국을 위하여 순교하신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이런 꼴을 보고 세상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제가 애국운동을 해왔습니다. 강연도 하고 또 한국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또 아스팔트에서 연설도 하고 뿐 아니라 또 책도 만들고 이런 운동을 쭉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가를 이제 그 처음 설립을 하실 때 1948년 8월 15일 하실 때 4개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을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의 최고의 권위를 헌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 위에 새로운 권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국가든지 국가를 세운 국가 설립 정신, 국가 설립 이념은 헌법 위에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설립 이념을 보면 네 가지죠. 첫째는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국가의 설립 기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4개 기둥으로 대한민국을 세울 때 강렬하게 반대했던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박헌영의 남로당이었습니다. 그 남로당이 그때에 이제 한 국민의 78%의 지지와 동의를 받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단체였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박헌영이가 국민의 80% 가까이를 틀어지게 되었는가? 거짓말했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이제 터졌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6년 없었던 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 외국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상해에서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해방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해방이 되자 우리 한국은 진공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국가를 세울 것인가? 해방의 기쁨이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희 그 어머님은 해방을 평양에서 맞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 월드컵 우리가 4강 갈 때 전 국민들이 빨간 티를 입고 오 필승 코리아 그리고 막 외치는 걸 보고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얘야 얘야 저렇게 국민들이 기뻐하는 거 저거 우리가 해방될 때 기뻐했던 것 정도는 아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냥 다 집집마다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그냥 서로 껴안고 울고 불고 저희 어머니도 평양에서 바깥에 뛰어나와서 막 울고 불고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막 안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의 남자를 껴안고 막 울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우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로 바뀐 것은 누가 국가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정상적 국가 지도자들은 다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 안에는 유일하게 박헌영이란 이 남로당의 총수가 전라도 이제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숨어서 일을 하다가 유일하게 박헌영이가 국내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9월 6일 날이죠. 그러니까 8월 15일이 해방이 되었고 9월 6일이니까 그 두 주 사이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최초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김구 선생님이 날 보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전국 면 단위별로 대자보를 붙이기를 대통령 이승만, 추석 김구 이와 같은 주제로 박헌영이가 선동을 하자 국민들이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시켜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총 전 국민의 78%가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을 유인을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의 대통령을 하라고 제의를 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넘어갈 리가 없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지금 현재 조선 호텔 자리죠. 거기에서 건국촉성중앙대에 참여하라 하니까 그때부터 박헌영이가 이승만을 타격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밑에서 도왔던 오제도 검사님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울지 마십시오. 이 국가를 세우는데 저한테 한번 맡겨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는가? 해방이 됐다고 왔더니 국민들이 80%가 박헌영한테 빠져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오제도 검사님이 제안하기를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자르면 안 되고 전부터 머리를 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박헌영 저놈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 박헌영을 어떻게 처단하나? 전 국민 80%가 박헌영한테 빠져서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오제도 검사가 박헌영을 미행하다가 정판사라고 요즘 말하면 조폐공사죠. 을지로 이가에 있는 돈 찍는 그 기계를 조폐공사 정판사를 이제 박헌영이가 먼저 선점을 해서 거기서 가짜 돈을 찍어가지고 종로 바닥에 뿌리면서 조선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완전히 오해해서 그래서 이제 가입하는 걸 보고 오제도가 그걸 근거하여 박헌영을 체포하기 위해서 미국의 헌병사령관 배우두 대령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박헌영을 체포해야겠다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이 박헌영이가 벌써 그 간첩, 여자 간첩을 배우두 대령의 비서로 갖다 꽂아놔가지고 그 비서가 박헌영한테 일렀죠. 내일 체포한다, 미국이. 그래서 박헌영이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변장하고 수염을 달고 경기도 포천에 와서 그 지역 발갱이들을 모아서 죽음은 타는 그 상여 속에 들어가서 상여를 타고 북한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박헌영을 북한로 쫓아버리고 세 가지의 기조를 이제 국가를 향하여 연설을 했는데 첫째는 전 국민들이요.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잘 몰랐어요. 일제 말기 때. 그 나중에 그 원인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공부하다 온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북한이 있으니까 북한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을
개성까지 열차로 다 실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간 사람들이 약 한 9만 명 가까이 북한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중에 서울대학 교수들의 절반이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죠. 그 후에 세 번째는, 자, 전향하라 그러는데도 전향 안 하고 북한으로 보내준다 그랬는데도 안 가고 한국에서 계속 지하운동을 하고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하게 처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이승만을 살인마라고 하는데, 이승만을 살인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첫째는 전향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권국민을 향하여 연설을 하고, 둘째는 전향하기 싫으면 북한으로 가라, 거기 가서 공산주의 하라, 그래도 북한으로 안 가고 숨어서 한국에서 계속 지하당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하게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4개 기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우리는 70년을 살아왔는데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날 국민들 중에 다시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타격했던 남로당의 찌꺼기들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그 또 주체 사상의 찌꺼기가 붙어서 지금 현재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국가를 해체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러한 의심을 저희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전국을 다니며 많은 강연과 세미나 포럼을 했고, 또 설교도 했고, 또 길거리에서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 정강훈 TV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